그래요. 그럼 카드 다 갖고 가서 어디 어디 가서 그래요. 그러면 해놀들이가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저 누님 그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만나서 캠핑장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캠핑장 그렇지. 자, 오늘 세 대째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언제 나도 나올 거니까 만나서 같이 낚시 가자. 이런 얘기는 건설적인 얘기는 나중에. 나중에. 오늘은 계약금을 빨리 주어 이제. 아니 계약금? 왜? 얼마를 뭐 10을 주든 50을 주든 500을 주든 내가 받아야 일을 그렇지. 시작하니까. 그렇지. 예. 10,000원만 줘. 만 원은 그 3만 원이 최하였어. 3만 원. 오늘 역사를 한번 써볼라? 3만 원? 10,000원 한번 줘볼까? 진짜로? 난 상관없어요. 계좌번호가 없어. 근데 계좌번호? 저기 있어. 저기. 명함. 저기. 예. 명함만 갖고. 거기 뒤에, 명함 뒤에. 거기 있어. 여기 있네. 아, 계좌번호. 이름 멋있네. 제팔이라고 소재표시예요? 예. 멋있다. 무슨 학자 이름인데? 제팔이라고. 제팔이. 응? 서 제팔이. 제팔이. 제표시. 저기 우리 저기 장인어른. 거 상관없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나는 혼자 솔로 잡아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500에 제가 매입했으니까 500에 살라면 500 주고 이분한테 드리면 돼. 나 빼고. 나안 해도 되니까 필요하면 하시라고. 배터리 인산철 200, 미제 VVKB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거 사장님이 카센터 하니까 소모품 다 가져놨지. 1인용 차박으로는 내가 볼 때는 냉장고까지 다 있어서 가성비는 최고다. 냉장고도 예? 별로 안 썼어요. 냉장고도 많이 안 썼어. 아, 그래, 한 번은 썼잖아. 그래도 그래 준 거요. 그거는 기본으로 준 거예요. 예. 필요하면 인버터도 있고, 예, 인버터 2kg 있고, 2kg 달렸고요. 그럼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주인만 없네. 예, 뭐 차주만 없어. 주인만 없어. 주인만 없어. 누가 살지는 모르겠어. 신경 쓸거 없어. 다 있어. 없을 거 빼는 거다 있어. 내가 생각하는 차박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제일 싸면서 가성비 딱. 그치, 가성비는. 근데 차가 어디 가다 고장 나고. 안 고장 난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가 오래 사냐? 사모님이 오래 사냐? 차가 더 오래 살 얘가 더 오래 살아요. 왜요? 얘 보통 이 상태에서 나중에 쓰다 지치면 있잖아요. 수출 나가거든, 동남아로. 이거 가스레인지도 샀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얘들이 보통 80, 100만 타요, 얘들 나가면. 가스 넣어가지고. 스타렉스는 뭐 200만 킬로까지 타고 다니는데, 뭐. 진짜로 그래요. 타이어도 좋고. 야, 이거 손님이 뭐가 익은 거잘 익은 거 줬어요. 이거 색 단단하네, 이거. 예? 아유, 지쳐, 이거. 스타리아 아니야, 스타리아? 드릴로 막 뚫어놨던 게 이거 예전보다 스타렉스보다 스타리아가 쇠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아연도 들어간 것도 많고. 무시동 안에다 실내에다 연료통 달아야 되겠다. 갈수록 차가 좋아져요. 이거 그 양문 개방형 2004년 전보 스타렉스네. 이 위에 수납을 잘 만들어놨어. 아주 기가 막히게. 야, 손님이 뭐가 하나 줬어. 완전 큰 거. 뭐가요? 완전 향 끝내줘. 맡아봐, 냄새 끝내준다니까. 뭐가는 저기 따가지도 안 들어가요, 지금. 그래? 야, 그래도 줬으니까 사무실에 놓으면은 내 향이 좋지 않을까? 아니, 그차 오늘
저 두 분이서 거래가 되겠네. 거래가 되겠어. 잘 얘기해요. 예. 네. 저 구전 씹어도 안 먹어도 됩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어우, 멀리서 오셨는데, 구경할 수 있는 거 좀 하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저기 상담, 설명 같은 거 제가 좀 해드릴게요.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사장님. 네. 제가 좀 설명 좀, 네, 보잘 것 없지만, 좀 부지런히 잘 해드릴게요. 네. 여기 사무실로 오실래요? 제가 뭐, 예? 설명 같은 거 들으시려면은 들어오세요. 네. 예? 실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이빨도 좋아요. 아, 응? 이쪽에도 계, 오? 이쪽에도 계셨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사무실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예,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 예, 거 있으면 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사장님. 예. 예. 아니, 저는 완성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예. 해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아, 여기는 완성품이. 제작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 같아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예, 하여튼. 뭐, 네, 아, 뭐, 개판 5분 전이네? 아니. 이거 다 치우겠습니다. 아니, 치우지 마세요. 그냥 치세요. 네. 아유. 아니, 형님이. 와이프가 보니까 내가 고향 온 것 같아. 아, 그래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 온양이요. 아, 온양이 뭘. 뭘, 동네죠, 동네. 그렇죠. 예. 아, 유튜브에 나오는 아저씨 사장님 맞구나. 예, 맞지. 예. 저 맞아요. 네. 네. 아주 뭐 거침없이 말씀도 잘하시고. 여기는 진실의 방입니다. 여기 있어요. 진실의 방. 진실의 방이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목까지 자르는데요. 중국 사람 말을 이렇게 고치죠. 와,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사모님 사장님은 부산에서 오셨대요. 아, 그래서. 그런데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구경사무 왔어요. 네, 겸사겸사. 겸사겸사. 예. 여행이요. 예. 네. 아유. 이야, 기가 막히네. 그림 같은 차가 하나 왔습니다. 아주 멋진 차네요. 어우, 멋있다. 새카만해, 그냥. 시커며. 롱바디. 와. 손님들이 오시면 궁금한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지금 사모님, 사장님이 이제 생각했던 그 워스크루벤이나 뭐 시티벤에서 탑차 이렇게 돼가지고 네. 꾸며진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장단점. 스타렉스를 했을 때 장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스타렉스는 뭐 그냥 지하 주차장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동네에서 그 수리가 가능하다. 금방 금방. 아, 저기 뭐. 이거 시설 다 했는데도 고칠 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소산으로 와서 수리를 받는 게 아니라 캠핑 장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문제가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 뭐 동네 배터리 가게에서 동네에서 할 수 예.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티벤, 워스크루벤 뭐 이렇게 벙커 베드를 만드는 큰 차들 있잖아요. 네. 대가리만 놓고 뒤에 네. 늘린 거. 걔네들은 이제 만약 사고가 났을 때나 뭐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불의에 내가 빠꾸 오다가 들이받아서 깨쳤어요. 그러면 그 업체로 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기간이 어떤 내가 원하는 정해져 있는 기간을 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갑이고 손님이 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네. 이게 차를 사든 뭘 하든 내가 손님 사장님들이 갑이어야 되는데 을이 될 수도 있다.
놓고 가세요? 한 달 걸려요. 이러면은 거길 따라가야 돼요. 그 스케줄대로. 그런 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게 있고 뭐 하여튼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실버 세대가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스타렉스 2인용. 맞아요. 예. 그게 좀 제가 볼 때 추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남을 태워도 안 되는 거. 그렇지. 그냥 딱 2인 3인. 예,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금액대, 금액. 금액대. 예, 내가 생각하는 연식이 이제 최대한 예. 가까운 거. 자, 연식 최대한 가까운 게 몇 년식부터 생각하세요? 18년 지나서. 18년식? 네. 예.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금액대 다 꾸몄을 때 얼마? 이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얼마라고 소리를 못하죠. 자, 18년식. 예. 네. 몇만 탄 거? 5만 정도. 18, 19, 20, 21, 22, 23. 1년에 만 키로 해서 5만 키로에서 7만. 이렇게 잡읍시다. 네. 자, 1700에서 1600. 잠깐만요. 예, 최저가입니다. 개인이 샀을 때, 우리가 샀을 때 비슷해요. 1600, 1700. 예? 스타렉스. 스타렉스. 아, 그랜, 여기다 찾아. 그랜드 스타렉스. 이거 차종에 관계없이 5벤, 3벤, 11, 인승, 12, 인승. 네, 차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얼마까지? 플러스 200 보시고 마이너스 100 보시면 됩니다. 1900만원 할 수도 있고요. 2000만원 할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저쪽 보시면 18번 보시면 됩니다. 18번 170대 있죠. 자, 이전비가 들어가요. 아, 이전비. 예, 얘는 차값. 이전비가 얼마죠? 170. 예, 170. 170. 매매 상사에서 취등록세 매매 매도용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170을 받을 수 있고 뭐 190도 받을 수 있다. 그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이제 옵션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